제철에 8층짜리 건물에서 풍물이 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탕하고 그 헬스장하고 지금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이자로 빠져나서 우로 올라가는 사람 지금 하나도 못 나왔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졌고 2층 목욕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오청성 귀순 38일 만에 북한 병사 한 명이 우리군 최전방 초소로 귀순했습니다. 우리군은 군사분계선에 접근한 북한군 추격조에 20발의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 2명도 목선을 타고 귀순했는데 잇따른 귀순이 갖는 의미 짚어봅니다.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왕세제의 조카가 한국을 다녀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사적인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안 돼.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어. 20% 정도. 편의점, 정육점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설 집중 보도합니다. 시리아군 폭격으로 한쪽 눈을 잃은 100일 된 아기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응원 캠페인이 일고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고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한쪽 눈을 가리고 찍은 사진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